가장 좋아하는 음식? 고기요. 고기.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엔지전자 홍보팀의 AL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일 산타가 되었는데요. 이 산타 모자를 하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쓰고 있다고요? 아무튼 저는 가족 산타를 만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 가족 산타가 뭐예요? 산타 가족? 이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기 선행 연구 프로젝트 박종우 선임 연구원입니다. 응? 이름 얘기하면 이름 돼. 얘기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박희연이에요. 가족 산타는 LG 전자에서 진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인데요. 친구를 위해요. 다문화 가정,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동화책 녹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어쩌나? 잔돈이 한 푼도 없네. 엄마는 이런 거 싫어해. 연희는 쿠키의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낚아챘어요.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고기요. 고구마요. 제가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 고구마. 아, 그래요? 고기랑 야채 좋아해요. 오늘 저녁은 고기인가요? 그럴라구요. 그렇네요. 희연이랑 서련이는 크리스마스가 뭐가 가장 좋아요?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선물... 저도요. 근데 언니는 발차기 하면서 써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재밌었던 일이 혹시 있나요? 희연이 잘 때 녹음했던 희녀가 눈에 소리밖에 안 들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같이 한 게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됐어요. 말투나 이런 게 웃기다고. 가족 산타를 진행하게 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는 의미도 좋은데 애들도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만 들어봤지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읽어준 적은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소!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화 녹음 말고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혼자 산타입니다. 나 혼자 산타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활동인데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봉사거든요. 영화를 읽는 사람들 오룩과 함께 협력하여서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봉사 스케줄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뭐 카톡방에 접속하라 하면 접속하고 제작 방법만 익혀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비대면 봉사 활동입니다. 제가 배정받은 영화인데 거의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마치면은 이 배리어 프리 자막 제출하기가 또 있어요. 제출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참여한 자막이 영화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2020년 내에 헌혈 증서가 있으시다면 임준샷 댓글로 남기면은 만원 적립, 엔지전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랑 응원의 댓글을 남기고 공유를 해주시면 1,000원이 또 기부가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